서울역을 찾은 이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벗은 이들도 눈에 띕니다. 음식점과 카페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지금 이거 뭐 실내 마스크 착용도 그냥 법적으로나 이런 거 아직은 의무화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들 모두 암암리에 해제를 하고 있지 않나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유행 무시를 하더라도 그런 거에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일러도 내년 설은 끝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스크 해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는 단계적으로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 뒤 이후 전면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해제 시점으론 설 연휴 전후가 검토되고 있는데 변수는 유행 추이와 백신 접종률 등입니다. 마스크 의무에 대한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습니다. 11월에 한번 꺾였다가 지금 12월에 좀 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규모 추이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 8,862명으로 일요일 기준으로는 15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0명으로 석 달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BN1 등 새로운 변이에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개량한 2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열리는 감염병 자문위의 회의 결과를 검토한 뒤